듀쿠비 팀에서 컨셉 아트로 활동하고 있고요. 올해 초부터 뮝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기라고 합니다. 네, 전시 타이틀은 뮝이에요. 주된 컨셉은 그 편집이에요. 저는 지인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 즐거워서 대화해서 주제를 얻는 경우가 전부고요. 예를 들면 제가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 친구가 너 뭐 또 햄버거 먹냐? 다리 좀 오므려. 그러면 제가 그걸 스케치 한 후에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걸 자수로 옮기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자수 작업은 스케치를 다 한 다음에 완성을 들어갑니다. 브랜드 로고나 락업들을 많이 사용해요. 네, 원래는 제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. 사람들이 조던 신발을 위해서 캠핑을 하고 집에 모셔두는 거 보고 되게 의아해했었어요. 그러다가 듀쿠비 팀에서 같이 의류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점점 브랜드도 잘 이해하게 되고 옷 자체가 단순히 그래픽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 쓰는 스킬이 다 거의 다 사용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노력의 결정체라고 보고 오히려 더 종합예술처럼 저에게 좀 보였어요. 제 그림의 인물은 거의 다 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크릴화나 자수 작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아크릴화에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인물 중에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현실에서 못 입는 옷들, 입고 싶은 옷들을 이제 그 작업에 다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이러면서 작업을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처음 전시회 위해서 자수 작업을 했을 때는 실도 잘못 썼고 방법도 좀 몰라서 많이 헤매서 3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. 지금 방법은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혀서 40호 정도면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게리 베이스맨의 토이를 먼저 봤었어요. 그러니까 토이를 먼저 알고 그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작가거든요. 약간 프리하게 그리는 그림도 되게 마음에 들고 영향을 받은 작가는 무라카미 다카시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접 작업물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. 네, 그때 조형물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. 뭐 제 작업에서 색감적인 면에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색감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원하는 재료가 이제 손에 익을 때까지는 가벼운 제가 그리기 쉬운 소재나 유행을 많이 그릴 거고요. 저는 시대를 반영하는 게 작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를 좀 많이 다뤄보고 싶어요. 예를 들면 뭐 정치 쪽이나 애견 쪽도 그림에 넣고 싶습니다.